여기는 물 차고 아예 그냥 고추가 키도 작고 다 죽었던 데잖아요. 여기 항상 해마다 지금 청국병으로 그렇죠. 예, 죽어가는 밭이잖아요. 네. 네. 6월달 돼가지고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6월달 돼갖고? 네. 어. 그래서 이제 색 뜨니까 이제 예, 예. 싹 내려앉아 버렸죠. 내려앉고 시들병. 네. 아침에 오면은 뭐 100포기씩 죽어나가는 건 일도 아니었죠. 특별히 소독도 지금 안 하고 계신 것이고. 네. 소독해봐야 일시적인 거고. 어쨌든 해마다 지금 청국병으로 고추가 많이 죽어가니까. 네. 작년에 저희가 토생수라는 미생물을 좀 그쵸? 적용을 했어요. 네. 어, 재작년보다 분명히 효과가 있었는데. 네. 그 절반 정도 그래도 가까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네. 올해 그 바루라는 미생물이 또 새로 네. 저희가 출시를 했는데. 네. 저희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감자역병 같은 경우에. 네. 어쨌든 그것도 토양병원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루를 적용한 곳과 안 한 곳에서 네. 차이가 있더라고요. 감자역병 같은 경우도. 네. 미생물이 절대 뭐 청국병원균을 뭐 없애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쵸. 예. 이제 미생물로 이제 우점하는 거죠. 병원균보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병이 네. 안 오게끔 네. 저희가 해볼 계획인데. 네. 어, 이제 정식 전에 저희가 바루를 한번 네. 미리 관주를 해서 토양에 네. 접종을 하고 네. 생육 중간중간 이제 그쵸. 관리를 네. 해볼 거예요. 네. 저희도 사실 반신반의 하면서 실험을 했는데. 그쵸. 예. 전부 다 이거 했을 때는, 투입했을 때는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한번 넣어보자고 해서 넣어본 게 지금까지 결과가 참 좋게 나왔잖아. 아, 진짜 시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 제가 뭐 한 동이 이렇게 안 죽고 안 나왔으면 제가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럼 전 동이 다 지금 요 똑같은 상황이잖아. 예. 예. 여기 해마다 제일 많이 죽는 동이라고요? 네. 그때 작년에 여기는 키도 작고 항상 물 차가지고 뭐 예, 예. 거의 없었죠. 근데 뭐 올해는 뭐 지금 이 낮에 뜨거운데도 시드는 것도 없고. 그 6동인데 지금 현재까지 시든 게 몇 포기인가요? 아, 한 포기도 없어요, 지금. 한 포기도 안 시들었어요. 네. 청국병으로서는 지금 그 요코는, 미생물 요코는 지금 한 포기도 죽지는 않았어요. 사실 지금 지난 이틀간 비가 좀 와갖고. 네. 그 흐린 날을 보이다가. 네. 지금 햇빛이 지금 강하게 내리 쬐고 있거든요. 그쵸. 네. 시간이 3시인데. 네. 뭐 잎이 지금 아침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이게 이파리가 지금 안 떨구고 있고. 잘 극복하고 잘 크고 있어가지고 지금 예. 앞으로도 이대로만 커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을 뿐이에요. 네. 원래 선생님 그동안 그 전에도 해마다 이게 청국병이 그렇죠. 이맘때쯤이면 예. 거의 뭐 죽어 나가는 게 일이었죠. 매년 발생을 해서 예. 사실 그때도 미생물 처방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작년엔 토생수를 했었고 예. 올해는 이제 그 전에는 예. 뭐 청국병이 좋다는 뭐 미생물 여러 가지 막 써보시고 했었잖아요. 대표적인 이제 농업 기술센터에 그 미생물 쓰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밖에서 이제 그고 관련해 가지고 또 미생물도 쓰고 했는데 크게 효과가 없었죠. 지금 바루를 네 네 번 드셨죠, 네 번. 네, 4회차.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싱싱하게 잘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정식하기 전에 네 1차로 한번 밀어주고. 네, 그렇죠. 그때는 이제 정식할 때는 그때는 짧게 짧게 가다가 예. 지금 이제 4차 이후부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지금 매년 청국병이 발생해서 지금 바로 미생물로 실험을 하고 있는 지금 여기 하우스인데 네. 지금 장마 한참 장마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고랑에 물이 차고 예. 보다시피 물도 차고 했는데 해마다 이게 물이 차는 하우스. 네. 예. 그 망 위로 다 올라오는 하우스인데 지금 예. 장마 기간에도 이렇게 물이 차는 하우스면 사실 병이 더 그렇죠. 잘 발생할 수밖에 없는. 네. 근데도 지금 위에 보면은 키가 뭐 수세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청국병으로 죽은 고추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도 하나도 없어요. 해가 뭐 났다가 흐렸다가 이런데도 지금 장마 기간이라서 네. 비가 막 오다가도 네. 또 햇빛도 막 나고 중간중간에 네. 그래도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올해 사실상 지금 7월 지금 이제 10일 넘었는데 네. 지금까지 청구가 없다라는 거는 네. 올해는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기대가 하고 있어요. 약간 안정기에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원래 지금이 제일 심할 때라고 하셨으니까 네. 맞아요. 지금 장마기일 때 이때가 제일 피크인데 네. 지금 뭐 봐서는 시든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뭐 포장을 쭉 봐도 시든 게 진짜 없네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도 시든 게 없는 거죠? 네, 없어요.
아, 이게 작년에? 네, 작년에 다 바로 놓고 이 뿌리가 저 관리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 예. 이게 청양고추였죠? 예. 어, 근데 밑둥이. 예, 다 그래요. 밑둥이 이랬네. 예. 지금 이 잘려서 그렇지, 하나같이 다 똑같아. 수염뿌리, 이 원뿌리 봐요. 원뿌리가 이만큼 굵어요. 어, 보신 농가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기가 해마다 이제 청구병이 생기는 밭이라서 저희가 바루로 좀 실험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7월 이제 중순까지는 네. 사실 여기가 완전 좋았어요. 네. 청구병 하나도 없고.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작년에 비가 여기 거의 홍수 수준으로 왔잖아요. 예전에도. 네. 그 재난 선포되면 지역이죠. 예, 여기 재난 선포될 정도 비가 많이 와서 네. 여기는 이제 해마다 침수가 되는 밭인데도. 이제 작년에 이제 비가 그렇게 와서 완전 침수가 돼서 네. 솔직히 이제 침수 피해라서 죽었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네. 촬영을 못했는데. 네. 근데 보다시피 뭐 그 바로를 실험하면서 청구병 관련해 갖고는 죽은 건 한 개도 없고 오히려 이제 장마 때 물차 갖고 죽어갖고 저도 속상하죠 막. 네. 기껏 이제 청구병 때문에 한 2, 3년을 고생해갖고 바로 만나면서 이제 다 살려놨는데 그만. 애석하게도 네. 물차 가지고 다 주고 바짝만 이제 지금 제가 부분 경운 한다고 뿌리를 다 뽑았는데 지금 뿌리가 보면은 이거 주근이 이만큼 막 이만큼 굵잖아요. 그 다음에 세근도 엄청나잖아요. 지금 여 한 개만 이런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이렇잖아요. 그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 뿌리가 안 나왔나요? 안 나왔죠. 네. 나갈 수가 없어요. 밭이 이게 20년 된 밭인데